이 필리핀 해변가에서 먹는 마블랑카. 와 이거 진짜 가가멜, 가가멜탕이다 이거. 오, 오, 짠. 어디 더 짠? 어디 짠? 오늘 100% 미세스 불불의 추천에 의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영상이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영상들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미세스 불불 아이디어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블랑카의 뜻은 뭡니까? 블랑카 이름 아니에요? 블랑카. 스트리트 파이터의 블랑카 말라? 블랑카 플레인 아니야? 미안해요. 아, 블랑카란 말을 많이 안 쓰는 한국 사람의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뭐 블랑코? 블랑코. 어? 블랑코 남자 블랑카 여자인가? 블랑카, 블랭크, 뭐가 비어있다는 뜻 아닌가? 그런 것 같다. 아니면 플레인? 제가 만드는 법은 몰라 솔직히. 나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근데 나는 마블랑카를 많이 먹어봤어요 솔직히. 뭐 섞어가지고 뭐 굳혀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스레인지를 또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뭔가 끓이는 것 같아. 예. 오늘은 전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에 실패하는 영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뭐 이 실패 아이콘 뭐 이런 뭐 이런 코믹 비디오로 막 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정말 맘먹고 한번 굴러 가볼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치. 말로만. 코코넛 우유. 코코넛 밀크. 콘덴스 밀크. 콘덴스 밀크. 콘. 옥수수. 우유. 아니야, 그거 우유 아니야. 이거 우유 아니야? 옥수수 가루야. 이 옥수수 가루라고? 이거 마지막에. 맛이 뻔했네, 이거. 설탕. 설탕, 우유. 우유. 자 오늘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코코넛 밀크. 아 이제 전분이구나. 아 전분을 넣어서 굳히는 거구나. 야 코코넛 밀크도 참 한국에서 보기 힘든데 이걸 또 끓이는 거는 더 보기 힘든 광경인 것 같습니다. 이거 끓이니까 기름이 뜨는데 위에? 그러니까 이거 좀 사니까 물로 안 끓이고. 자 이게 필리핀 코코넛 밀크가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한국에 네. 파는 게 대부분 태국 거예요. 그치. 한국에 야자수는 있어. 근데 코코넛 야자수는 없어요. 단 한 그루도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 연유. 다 넣어야 돼 그거. 자 필리핀 디저트 연유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막 섞어야 돼. 세상에서 단 거는 다 넣는구나. 그 저번에 그 그레햄 최고의 댓글이 뭔지 알아? 미스터 불불 please read comments. 그치 맞아 봤어.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트를 딱 줬어. 네, 자 제가 다시 합니다. 네 다시 만들 거예요. 우유. 그냥 우유야. 우유 한 반 컵. 우유 한 컵. 그 그램 어떻게 했어? 뭘? 그램. 조금 남았어. 먹었어? 응, 매일 먹어. 자, 비세스 불 매일 먹는 데잖아. 맛 괜찮다니까. 맛이 괜찮아. 아니. 이게 망고 비싸요. 망고 하나 옛날 만 원이었어요. 지금 조금 싸졌는데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래 내가 누가 먹어 나 이게 이런 거 별론데 나 만드는 거까지만 한다. 아 그거 해 친구 줘. 프라빈셜 스타일이고 메트로 마닐라를 넘어서서 내가 서울 스타일로 만들어줄게요. 너무 잡담이 많고 그 얘기는 그 망고 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마블랑카를 많이 먹었어요. 꾸친다를 많이 먹었어요. 꾸친다. 꾸친다. 벤더? 벤더 매일. 아직 왔다 갔다 해? 팔러 다녀?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옥수수 말고 뭘 딴 걸 넣을 순 없나? 그냥 옛날에 옥수수 안 넣어. 옥수수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끝? 그냥, 알미 위에다가 치즈 같은 거? 다른 지역에 몰라.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만드기 때문에.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미세스 불불이 굉장히 방어적인 얘기를 많이 하네. 그치. 아니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 괜찮아. 아, 참. 야, 필리핀에 아니 뭐 같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런 거 신경 쓰면 유튜브 비디오 못 만들어요. 오오오오 아, 이 우유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무서워.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과 관련된 속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변덕이 죽 끓듯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갑자기 와 거품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맞아. 근데 이걸 탁 끄잖아? 어떻게 돼? 흉 내려가잖아. 변덕이 마하블랑카 끌듯하다.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똑같아요. 콘, 옥수수. 콘이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밀크. 우유. 우유. 우가 소고 유가 밀크야. 그러니까 소의 걸 우유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까 그거 있잖아.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는 코코넛 우유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유가 소고기 때문에. 그래서 코코넛 밀크는 그냥 코코넛 유. 근데 유라고 말하면 또 기름처럼 들릴 수가 있어. 그렇지. 모르겠어 솔직히. 뭐 코코넛 밀크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전분을 넣겠습니다. 옥수수 전분.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니야 이게 이 정도면은 식으면은 굉장히 그렇지. 예, 잘 됐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가가멜탕이다 이거. 오. 아 이게 용암이 마그마가 끓듯이 끓어야지 어느 정도 네, 완성된 것 같습니다. 뜨거워 밑에. 내일 뵙겠습니다. 바쁜 관계로 제가 한 4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냉장고에서 얼마나 맛있어졌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 과연 미스터 불불이 실패의 아이콘 이런 코믹 버전으로 앞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 미스터 불불도 의외로 성공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인가? 중대 기로에 있는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오 자 일단 저는 원래 방금 미세스 불불한테 이거를 완전히 팍 엎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잘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먹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사실 제가 그때 영상을 찍고 전분을 너무 적게 넣었다라는 좀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어요. 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먹어왔던 마하블랑카랑 맛은 똑같습니다. 전분을 적게 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네. 좋은 말로 부드럽고 나쁜 말로 하면 약간 물 같은데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부서지진 않잖아. 최소한 이 형태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형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설탕을 안 넣었잖아 내가. 설탕을 안 넣은 이게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오늘 찍는 김에
한 필리핀 가서 한번 먹어볼까요? 필리핀에서 마하블랑카를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해변가. 이 필리핀 해변가에서 먹는 마하블랑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다. 혹시나 미스터 불불이 네, 지금 보고 계신 분의 집 앞에서 먹는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시청자분의 집 앞에서 먹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볼까? 짠! 어디 더? 짠! 어디? 짠!